웬 태극기? 아저씨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주인 아시죠? 아, 전 주인?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여기는 제가 물려받았고요. 아, 오징어치 생긴 아저씨. 아 맞다, 지니어스 봤어요. 중간에 떨어지셨던데? 임요한은 준우승 했던데 임요한한테도 진 거네? 준우승 할 바에는 그냥 중간에 떨어지는 게 나아요. 마침 잘 왔어요. 이번에 대박 게임 하나 나왔어요. GTA. 아, GTA. 오늘 3.1절이잖아요. 3.1절날 특별히 출시된 GTA 3.1절이라고요. 아, 3.1절 그냥 뭐 노는 날 아니야? 한국인으로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지니어스도 떨어진 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알겠어.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게임 공짜로 드릴게요. 공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앞으로 절대 3.1절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걸요? 그럼. 그것만이야. 알아?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독립운동가, 친일파. 3.1절이라 좀 찔리지만 친일파 게임이니까 뭐. 친일파를 선택하였습니다. 종로거리의 일본 헌병들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아부 아부. 독립운동가에게 저격당했습니다. 부먹이 뿐다 부먹이 뿐다 부먹이 뿐다 부먹이 뿐다. 이제 놀랍지도 않아. 뭐 이 게임이 그렇지. 독립운동가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신은 신민회의 비밀요원입니다. 일본군에게 들키지 않고 종로 거리의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꿔 꽂으십시오. 아, 뭔 게임이 이렇게 대놓고 애국적이야. 성공하였습니다. 좋네. 저센징농. 어, 쟤 또 나왔어. 사실. 사망하였습니다. 다시. 헌병의 눈을 피하려면 일반인의 틈에 섞이십시오. 쟤들 틈으로 들어가면 되나?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어, 재밌네. 을사 오적 이지용이 강제징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암살하십시오. 이거 같은 민족을 징용이나 시키고. 도시락 폭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시락 폭탄의 궤적을 R3 버튼으로 조정하십시오. 아, 너무 위로 감소. 그렇지. 감 잡았어. 죽었어. 저 센징 놈. 아, 저 정말. 아, 독립운동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 다시. 다시. 일제가 점령한 경찰서의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꿔 꽂으십시오. 저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그렇지. 예스, 예스. 속았어. 예스. 성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오, 감동이다. 에야, 네! 저 누나 누구지? 에야, 네! 유관순. 에야! 관순 누나 완전 쎄. 각시탈을 입수했습니다. 각시탈로 변신했습니다. 관순 누나, 땡큐. 쪽팔들 다 죽었어. 이크 에크 이크 다 죽어. 가와이 말까기. 병 나왔다 각시탈. 어, 갑자기 이거 이거 튀어? 튀어? 어? 오늘 이렇게 꼭 잡는다 이거. 나? 희마이요? 마지막으로 최종 보스 이완용을 암살하십시오. 이제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지? 이완용! 이완용! 이완용!
타이밍에 맞춰 동그라미, 네모, 세모 버튼을 누르십시오. 어, 이거 뭐지? 실패하였습니다. 아, 늦었어. 아, 늦었어.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동그라미. 성공. 네모. 성공. 세모. 세모. 실패하였습니다. 헌터마다 원통에 민족의 역적을 초월하지 못하는구나. 조상님들께 별 명목이 없습니다. 힘을 원하는가? 어? 어이, 이완용이! 에이! 그런데 어떻게 나타난 거야? 당신의 외침이 나에게 닿았습니다. 부디 3일절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만세.